캠핑카 시대입니다. 현재 시간 17시 20분이고요. 밖에는 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캠핑카 시대는 지금 현재 2022년 2월 말까지 거의 계약이 다 찼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일이 많이 밀리고 바쁜 게 맞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DC 할인을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이 많이 밀려 있고 그렇게 이제 막 DC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금 6개월, 1년씩 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C 안 해줍니다. 하지만 잘 팔리지 않는 외제차들 당연히 600만원, 800만원, 많게는 연말 DC 100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안 팔리니까. 캠핑카 제작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 만들고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잘 쓸 수 있게 캠핑을 만든다면 굳이 그렇게 DC를 안 해줘도 손님들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7년 된 업체고요. 전품은 5년 무상 AS를 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고 오십니다. 스타리아 캠핑카 군산캠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울산 언양캠 요 차량도 이제 구조변경 끝났고요. 세차 끝났고 이제 차주님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을인데요. 겨울비처럼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일찍 5시 20분에 퇴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차량은 이제 전라도 강주캠이고요. 요 차량도 구들장 시공하고 다 마무리됐고 이렇게 전체적인 작업은 다 됐는데 이제 볼라 시공하고 뭐 구조 변경하고 나머지 한번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차량은 강원도 삼척캠입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셨는데 아직 얼굴은 뵙지 못했고요.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요 차량도 구들장 시공 끝났고요. 볼라 시설하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올라가 있는 이유는 장판 시공을 했기 때문에 장판 고정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캠핑카 시대는 넓은 서비스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널찍널찍한 큰 서비스 공간들이 있고요. 여기는 좀 폭이 좁은 거. 길이는 똑같습니다. 폭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 부분도 이제 실리콘 작업 했고요. 실리콘 작업 끝나면은 이제 천연 오일 작업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색이 좀 밀그머리한데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천연 오일 하면 색이 확 살아납니다. 이제 일과 마무리하고요. 퇴근해 보겠습니다. 5시 25분. 원래 6시까지 운행하지만 비가 오고 컨디션 따라서 이래 직원들하고 같이 퇴근하고 일과 마무리합니다. 이상 캠핑카 시대였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